한 시간 드세요? 그걸로 이제 한 시간 드세요? 한 시간 먹으려면 아. 역시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은 게 운전을 안 하니까 맞아. 일단 졸음이 쫙 오네. 그렇게 졸음이 오니까 좋겠다. 나는 이렇게 차를 타면 잠이 안 와. 그래요? 그 여행을 외국으로 댕겨도 땅 타면 다 자는데 나는 바깥에 구경하느라고 앉아. 잠이 안 오는 거예요? 억지로 안 자는 거예요? 안 와. 안 잤잖아요. 오늘 버스 안에서 안 들으셨어요? 딱. 여기서 내리는 거야? 네. 고향 왔어요, 고향. 고향? 응. 자, 이거. 예? 뭐? 이거. 아니, 본인의 짐은 본인이 들고 가셔야죠. 가방 이것도. 아, 커서 못 들어. 그 베개도 들었어. 아, 베개를 왜 들고 다니지? 윤철이 이불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네. 저기 차 예약했는데 차 좀 보내주시죠. 네, 고맙습니다. 앉으세요. 차 오기로 했어요. 제가 부탁해놨거든요. 아이고. 이거 바로 옆이 무리야예, 무리야. 무리야 맞죠? 그 옛날 살던 집이. 무라면. 하여튼 휴대폰 좋아. 요즘 스마트폰은 그냥 치면 다 나와. 잘 보이시지 않아서 안경 너머로 보면서 뭘 좋아 한다고. 아니 그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 거지 그걸 갖고 왜 장모님은 사회가 데리고 와도 이렇게 불만이 많으세요. 네? 차 왔다. 지팡이 없이 가시겠어요? 뭐라고? 지팡이 없이 가시겠어요? 아유 고맙습니다. 아니 왜 갑자기 오늘은 지팡이야 지팡이가. 가세요. 아이고 왔다. 다 왔다. 사장님 계세요? 아이고 안녕하세요. 늦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방입니다. 아 이방이에요? 텔레비에서도 좀 본 것 같아 이런 집. 제가 먼저 올라가서 손 잡아드리는 게 낫죠. 그렇지. 아니 손은 이렇게 잡으라니까. 비계는 다 있죠. 어떻게 비계가 없겠어요? 아니 이렇게 한옥인지를 몰랐지. 아 한옥이 좋죠. 자 여기 있어. 그 비계 다 있잖아. 아니 이렇게 고택인 줄은 몰랐지. 됐죠? 어. 어휴 됐네. 아 이거 좋다. 옛날 생각나네. 제 옛날에 시골에 살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집에서. 예. 예. 저기 앞에 봉숭아가 있던데. 예. 봉숭아 있어요. 예. 그죠. 저 제가 꽃잎 몇 개 따도 될까요? 여기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꽃잎 물들이게 절구 좀 조그마한 절구 같은 게 있어요? 꼭꼭 지을 거? 아유 나 얼른 씻고 와 얼른. 예? 씻고 오라고. 전 씻었어요 벌써. 어디서? 그 옆에 세수 다 했어요. 세수만 하는 거야? 세수만 하면 되지 뭐. 이거 이런 봉숭아 가지고 안 되는데. 예? 어떻게 돼요? 봉숭아 물들일 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? 아니 색깔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. 저기 딱 저기 있는 게 심어놓은 게 그 이거밖에. 빨간 거래지 이거 가져 안 돼. 있어 봐요. 자, 별 희한한 걸 다 가져와서 희한한 짓을 다 하죠? 별 희한한 걸 다 가져와서 봉숭아 물들이기. 이파리를 넣어야 되는구나. 이것도 몰랐네. 이게 꽃보다 잎이 더 중요하대. 아 여기 나오네. 잎에서 빨개진데? 네. 이 열 개를 다 한다고? 손 힘 빼고 가만히 계세요, 이렇게. 아니, 80 먹은 노인한테다가 무슨 봉숭아 물을 드린다고
52살 먹은 사위가 이 짓을 하고 앉았대.